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국토부가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뭐 이들에 대해서 이제 복구 이 업무에 이 개시하라 명령서를 전달하려고 갔더니 자, 이 면허를 빌려주고 이 여러 차를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한 사람이 수백만 원을 버는 화물연대 기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차량이 두 대 이상 있는 사람이 7,760명이었습니다. 자, 배우자나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서 임대 면허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노조에 전임하는 간부들도 자기 트럭은 빌려주고 돈을 받고 노조로부터도 임금은 받고 또 트럭을 빌려주고 또 돈을 받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일탈하는 행동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들은 더 많은 걸 받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린가 하면 이번 파업은 그야말로 이 뭔가 근로조건이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타격을 주기 위해서 위에서 지침을 내리니까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정치 파업으로 이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는 규정을 재검토하고 전면적으로 지금 이들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파업 중에도 이 노름을 한 것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왔습니다. 자, 판돈 110만 원에 훌라 도박을 하고 그래서 화물연대 조합은 10명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 뭐 이 화물연대에 동조 파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운행 중인 사람들에게 이 쇠구슬을 쏴가지고 한 명이 구속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도박을 하거나 또는 면허를 빌려주고 월 이 수백만 원 버는 화물연대 기사가 있다 하는 점에서 자, 이들의 모랄 해저드가 아주 심각하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는데 정작 뒤에서는 이른바 현대판 지주행세를 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한국경제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와 운송사 복수의 조합원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상당수는 한 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굴리고 이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부가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이날 기준 두 대 이상의 차량을 가진 화물기사는 7,76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들의 차량은 모두 합쳐서 2만 4천 7대로 한 사람당 평균 2.6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3대, 4대 이렇게 차가 많은 사람도 있고 상당수 차량과 면허를 소유한 기사들이 수십 명에서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차량을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차량 모두에게 자 그러니까 이 안전 운임제를 보장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당국으로부터 말하자면 최저 임금 같은 것을 받고 차량만 갖고 있으면은 임대 소득도 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 그래서 화물차 면허는 개별 이 면허와 임대 면허로 나누는데 개별 면허는 1인당 한 개의 면허가 원칙입니다. 25톤 화물차의 경우 개별 면허 가격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화물차까지 합치면 초기 비용은 1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배우자 등의 다른 사람 명의로 복수 면허를 발급받아 이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 월 수익의 일정 비율을 떼가는 대신에 차량과 면허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 중에는 화물연대 간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속시통들의 전언입니다. 한 화물운송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부 중에 일부는 수백만 원의 노조 전임비와 임대료 수익을 함께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조 전임비라고 하는 것은 노조에 전임하게 되고 이 노조에 전임하게 되면은 화물 운송을 못하기 때문에 그 노조에서 월급 형식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게 노조 전임입니다. 노조 전임을 따로 받고 임대료 수익도 따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 이 수익을 양쪽에서 받고 있다. 그리고 임대료 수익도 차가 많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자, 그야말로 이들은 현대판 지주 형태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 면허 보유 조합원들은 운수회사로부터 면허 여러 장을 대여받아서 이를 다시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한 것은 개별 면허고 임대 면허는
운수회사로부터 여러 장을 대여받아서 면허를 빌려서 이를 다시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한 명이 3개 이상의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개당 수십만 원의 임대 비용을 받습니다. 정부도 화물기사들이 화물차 허가제 본래 취지를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적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 화물차주들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화물 면허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습니다. 일종의 진입 장벽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물 면허 제도 도입 당시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이던 면허 가격은 현재 수천만 원까지 올랐고 조합원들은 이를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입 장벽을 이용해 가지고 딴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면허를 더 많이 갖고 임대를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면허 제도를 지렛대 삼아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인데 정경일 이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면허를 발급받고 제3자에게 대여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는 브로커와 다름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록제 전환 혹은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국토부도 실태 조사 그리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개별 면허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한 뒤에 부가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면허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청과 협력해서 소득세 탈루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자,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면허를 대여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당초 법 취지와 다르다. 소득 신고 누락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이렇게 면허를 가지고 임대해 주고 그리고 수백만 원을 버는 이 화물 연대 기사들. 자, 이 차도 많고 면허가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중에 또 도박을 했다가 이 파업 중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전북군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화물연대 전북본부 소속의 A씨 등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노조원 10명은 지난달 24일 자, 이 도박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이날 군산시에 설치된 화물연대 파업용 천막에서 카드게임의 일종인 훌라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천막 안에서 카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5명씩 2개조로 나누어서 게임을 하고 있던 노조원 10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판돈 115만 원도 압수했습니다. 자,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할 게 없어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할 게 없어가지고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운행을 하면 되는데 운행을 하지 않고 파업을 하면서 그렇게 도박을 해도 뭐 돈이 나오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10명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후에 모두 기가 조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 외에 또 다른 이 파업 현장에서 뭐 이 업무 방해하는 행위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또 기사 중에 파업 중이니까 눈에 띄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비노조원을 협박한 화물연대 노조원도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김해시 모 시멘트 회사에서 짐을 옮기던 비노조원을 협박한 화물연대 노조원이 경찰에 연행됐는데 자, 이 경찰에 따르면 회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던 화물연대 노조원이 회사로 진입하고 있는 비노조원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왜 차가 들어왔느냐 항의하는 노조원과 언쟁이 있었고 노조원 B씨가 우리 앞으로 오지 말라 파업 중이니까 눈에 띄지 말라 하는 욕설과 함께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근처 경찰서로 인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곳곳에서 이 불법 행위는 아직도 그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기사 중에 여기 보면 면허를 빌려주고 수백만 원까지 버는 화물기사들, 또 파업 중에 도박을 하는 운전기사들, 자, 이들이 국가 경제에 이렇게 침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면서도 느긋하게 자기 수익을 올리거나 아니면 도박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말하자면 돈 먹고 돈 먹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하니까 국민 경제가 어떻게 되든
여의치 않고 개의치 않고 이렇게 파업하는 이들에 대해서 자, 이 여론은 빨리 처벌을 하라, 이들을 엄단하라 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